친애 제득 성지와 제득 외간터 그리고 웅천 읍성에 이어가지고 집으로 귀갓길에 망산도 유주함에 들렸습니다. 인도 아유타국에서 후항우가 일행들을 태운 돌배가 여기 첫 상륙을 한 지점이죠. 어느 날 바다 서남쪽에서 붉은색의 독과 길을 단 돌로 만든 배가 허항우 일행을 태우고 나타나자 수레왕이 직접 나와 허항우를 맞이하여 혼례를 올리고 150회가 넘도록 장수하였다고 한다. 허항우 일행이 타고 온 돌배가 바다 속으로 뒤집혔는데 그것이 바로 능상도에서 동북쪽으로 70m 되는 곳에 바이스민 유주암이라고 한다. 그 돌이 색깔이 다르긴 다르더라고. 완전 간조네. 물 다 빠졌네. 전에 뭐 안에 들어가 봤으니까 특별히 뭐 볼 건 없습니다. 저 망산도라는 비가 네? 뭐 볼만할까 나머지는 좀 그래요. 저 돌이 저기 있네. 유주암. 네. 가면서 한번 비춰볼게요. 오늘 밤중이다. 내가 빨리 못 가잖아. 자, 유주정이라고 이렇게 해놨죠. 유주정과 망판도. 아, 딱 물 진짜 많이 빠졌다. 완전 다 빠졌어. 자, 망산도를 당겨볼까요? 자, 엄청 당겼습니다. 망산도 비. 자, 저게 유주암입니다. 돌배가 뒤집히다는 데. 야, 내가 저 용원에 와도 물이 이래 빠진 건 처음이네. 빠지도 빠지도 이래 빠졌나. 와, 이게 뭐 사리가 보름이면 이렇잖아. 망산도에는 폐각과 통일신라시대, 고려시대에 제약된 것을 보이는 도질제 토기, 연질제 토기 법을 확인되고 있답니다. 망산도를 기도하고요. 저 유주암으로 가볼게요. 야, 물이 이래 빠지나? 야, 이제 들물이네. 물 들어오는 거 보세요. 이게 유주암이라. 돌배가 뒤집혀서 응? 이런 형식이 됐다는데 글쎄요. 유주암 망산도. 아, 물 들어오는 거, 물 들어오는 것도 겁나게 들어오네. 또 쓰나미 일듯이 물이 들어오네. 이야, 들물도 무섭네. 유주암을 들어가고 이제 집으로 새빠지기 페달링 해야 됩니다. 늦어. 눈이 안 좋아서 빨리 가야 돼. 밤눈이 진짜 어두워요. 갑시다 이제.